다들 오늘 컨셉이 뭐야? 휴가? 오늘 컨셉은 바로 프리덤이야. 자유? 그렇지. 일상에서 벗어난. 형 뭐 읽고 있어? 아니야. 진짜 그냥. 이번 일상에서 벗어난 다섯 남자의 화려한 외출. It's holy holiday. 우리 지금 이대로. We're gonna make a dream. 행복한 시간 속에서. 재밌게 놀아봅시다, 오늘. 보려. 아, 일단은 휴게소에 빨리 도착해서 빨리 먹을 것 좀 먹으면 좋겠다. 아, 좋아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진짜. 아, 저 안 먹고 왔잖아. 어쨌든 오늘 좀 재밌긴 하겠다. 아, 근데 가는데 수영장 있다는데. 지금 좀 춥지 않냐? 아니지, 근데 그게 딱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최고야, 최고. 양평.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한 10월까지 수영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순천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때가 병관이 생일 때가 8월 16일이었는데 13일이었는데 잠시만요, 16일이요? 아니, 13일이요. 거기가 아니, 근데 그때도 좀 차웠잖아. 거기 산속이어서 더 추웠어. 아, 근데 나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다섯 명이서 물놀이에서 공놀이에서 비치발리볼 그렇게 재밌게 놀아본 적이 없었어, 진짜 태어나서. 와, 진짜 그날 저녁에 와, 그거 하고 나 먹는데 오한 왔잖아, 오한. 다 뻗어가지고, 진짜. 아, 재밌긴 했어. 재밌었어, 근데. 감사합니다. 자, 먹으러 가봅시다. 아, 도착했어? 내려? 네. 내려. 자, 일단은 저희가 굉장히 배가 많이 고프니까 바로 먹으러 한번 가보시죠. 좋아요. Let's go. 뭐 있지, 여기? 라면 먹고 싶다, 근데 얘들아. 아, 배고파. 라면 먹으면 안 먹어야 되겠지. 돼. 배고프다고. 않나? 여기 보니까 삼겹살 김밥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네. 나 삼겹살 김밥 먹을래. 네, 일단 여기 자, 첫 번째 나왔습니다. 삼겹살 김밥 가자. 좋아. 닭강정. 닭강정 형, 차라리 이걸 빼고 큰 거 시키는 게 어때? 아, 무인이야? 아니야. 근데 대신 무인인데 카드만 골라달라고 하시는데. 오케이. 야, 그럼 휴게소에서 그거 하자. 내기? 좋아. 간식비 내기. 카드를 직원분들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뽑아달라는 거야. 한 명씩 다 카드 들고 가가지고. 판매 종업원분한테? 네. 좋다. 카드. 사연이 안녕하세요. 사연이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저희가 내기를 하고 있어서 카드 하나만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야, 내키는 거 아무거나. 굳이 가운데 안 해주는 제일 튀는 거. 역시. 박준이! 감사합니다. 역시. 와, 내가 이렇게 했거든. 내가 이렇게 했거든. 아, 근데 오히려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너무 저희가.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 아, 첫 판부터 26,500원 뽑았습니다. 아니, 이거 좀 그렇지 않냐? 아, 이거 좀.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준이 돈 많잖아. 아, 내 피 같은 돈.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저희 솔직히 커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감자튀김 먹고 싶긴 한데. 먹어라. 감자튀김 시키세요. 소세지 먹고 싶은데, 소세지. 아, 소세지랑 감자튀김 하나 먹자, 그러면. 이것도 준이 걸로요, 그냥. 또 무뎌가면 이제 다 자리 없습니다. 준이 형, 고마워. 와, 맛있겠다. 아, 내 피 같은 돈. 왜 이렇게 편하지만 않지? 야, 이번엔 꼭 세윤이를 걸리게 해보겠어. 제가 무조건 걸릴 것 같으니까. 형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안 강유찬. 생각보다 나 안 뽑혀. 야, 뭐야? 세윤이 뭐야? 아, 되게 거침없이 뽑으셨어. 뭐야? 아, 골고루 나온대. 도훈이 형? 와, 지금 나랑 세윤이 형은 안 걸린 거지. 아, 이제 내 거 걸릴 것 같아. 커피, 커피. 저희 이거 하나만 뽑아주시면 안 될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드디어 걸렸습니다. 드디어 걸렸어. 예상이 맞아버렸어. 드디어 걸렸어. 김진 씨.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것 같았어요. 이제 큐트한 거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저만 안 걸렸어요. 그니까. 아, 이거 또 하면 안 되나? 마법 걸어놨나? 자, 갑시다. 예. 우! 취파이. 우후.
와,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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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자.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와, 와우,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야, 너무 맛있는데? 닭강정. 우리 그러면 합이 얼마 나온 거야? 나 13,000원. 저 19,500원이요. 여기 한 3만 원. 한 10만 원 쓴 거 같은데 진짜. 양평, 양평. 어, 여기 옛날에 우리 그거 했던 데잖아. 공연했던 데. 어. 워터밤 페스티벌? 어. 거기야? 와, 거기야. 그, 아, 저기 놀이터 있는데. 그래. 오 마이 갓. 와. 야, 그때 언제냐. 우리 데뷔하기도 전에. 오, 킬엠. 오, 킬엠. 오. 박사나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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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후회는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우와, 와, 여기야? 야, 하와이 같네. 무슨 엄청 좋은데? 오늘 일단은 저희가 또 그냥 놀러만 온 건 아니고 또 화보를 또 찍으러 왔기 때문에 멤버들이 좀 어떤 컨셉처럼 화보를 좀 찍고 또 멤버들과 그간 하지 못했던 좀 진솔한 이야기들 플러스 이제 펜션의 꽃이죠. 여행의 꽃이죠. 바베큐 타임까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말이지 즐겁네요. 와, 이거 카메라 좋은가 보다. 내 카메라로 찍는 거 완전 처음에 다. 떠나자 설레는 마음으로 오색빛 찬란한 저 하늘
늘 혼자만의 parties 굳이 필요치 않아 nobody 유용하듯 자유로운 lonely 그걸 즐기는 것 같지만 고요한 내 하루를 덮친 작은 바람이 불어일으킨 잔잔하던 수면 위에 떨림 멀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 역시 나를 봐 나를 봐 내 맘은 더 커져가 커져가 멈출 수 없이 다가와 다가와 두 눈을 맞추고 drop 그 아래 눈부신 내 smile taking my breath away 의지와는 다르게 힘없이 I'm down down I ain't usually this forward but something's pulling me towards you 널 힘껏 밀어내다가 아 멋있게 나오고 있어 힘내 모른 척 떠내려가고 싶어 if you're down 가만히 너를 봐 너를 봐 욕심은 더 커져가 커져가 나를 집어삼켜 와 하지만 내 맘을 멈추고 누가 머리가 이렇게 크냐? 저거 누군데 자꾸 날 덮치네 잘 나왔어 너무 거꾸로 찍었는데 저 정도면 못 아프지 않지 참았어? 안녕히 계세요? 대학한테는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이제. 빨리 이거 프리스들한테 이거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그쵸? 그래요? 빨리 많이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죠? Let's go
지금 저희의 포토 촬영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뭔가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쭈르륵 보여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신선하기도 설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이분은 정말 잠들어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컨셉을 가진 잠자는 숲 속의 준이님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눈이 반 이상 풀려 있습니다. 제가 놀자요. 어깨쪽으로 얼굴 올 수 있게 해서 아아 정말 너무 싫어하시네 아주 너무 싫어하시네 아 또 이거 또 형들 유닛 또 한번 봐야지 또 형들이 얼마나 또 귀엽게 찍는지 한번 봐줘야지 선수 입장하십니다. 첫 번째 에이스의 찐마쇼 리동홍. 두 번째 에이스의 리더 이름은 박준희 쭈니 팍. 세 번째 나는 에이스의 괴짜입니다 김와우. 일본 선수 리. 빨리 너 해야 돼. 형 빨리 뭐라도 해봐. 빨리 뭐라도 해봐. 나? 발을 여기다 걸어 이렇게. 내렸어. 안 돼. 다리가 뭘 얇아 다리가 제일 두껍지. 나 발가락 미남이야. 됐어 됐어 됐어. 그러면 순서 제가 제대로 한번 아 그래 다시. 아 순서 다시 해 그래 그래 순서 다시 어! 야! 나! 아! 연습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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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위 포! 아! 아! Hey, what are you doing, man? 아! 아! 자, 고개를 다 들고 잠깐. 이제 보세요 필요한 재료를 하나씩 꺼내줍니다. 우리 멤버들에게 선보일 메뉴 바로 차돌 고추장찌개. 제가 사실 이 차돌 고추장찌개는 멤버들한테 해준 적이 있는데 사실 할 때마다 제가 레시피를 보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안 보고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맛있게 한번 맛있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무슨 요리할지 되게 기대된다. 맛있는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 이게 얼마 만에 바베큐예요. 안녕. 뭐래 지금 호두같이 생겼냐? 팥빵같이 생겼어. 팥빵같이 생겼어. 제가 보면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이드로 좀 퍼져갑시다. 불이 절반이에요? 불이 생명인데 불이. 여기서 그거 해. 불멍. 불멍. 아니 찬이가 제가 보증합니다. 고추장찌개는 찬이 집 잘해. 내가 인정을 잘 안 하거든. 넌 밥도둑이야. 형 솔직히 닭 한 마리 어땠어? 넌 솔직히 오늘의 밥도둑이야. 닭 한 마리 어땠어?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언제 했어 네가? 형 내가 닭죽이랑 해줬잖아. 아 어? 그거 맛있어. 비엔나가 굉장히 통통해요. 떡볶이는 달면 장땡이야. 솔직히 떡볶이 딱 시켰어 배달로. 달달해. 그 집은 성공이야. 맛집이야. 뭔가 약간 재밌나 보네.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원래 한 3, 5분? 하고 형 잠깐만 하고 지구 어디로 도망가는데 이거 계속하는 거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불을 부탁해요. 전 주방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눈물나게 매운 고추장을 가져오셨는지. 준이 형 같은 사람이 꼭 이런 거 넣어놓을까? 김치찌개에다가? 어? 한번 넣어볼까 이러면서? 뭐 누구 같은 사람? 누구 같은 사람? 듣자 듣자 하니까 이게 너 뭐해? 너 뭐해? 들리네? 밖에 나와서 뭐해 너? 어? 아 나 지금 불 붙여주고 왔어. 저기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가지고. 잘했어 형. 뭐야 오늘 메뉴 뭐야? 나 고추장찌개. 너 고추장찌개. 동훈이 형 뭐야? 떡볶이. 떡볶이. 어 되게 좀 신선한 조합인데? 그 형의 좀 떡볶이 좀 특별한 어떤 레시피 같은 거 있어요? 아니 저는 기본에 저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아 기본에 충실하다. 네. 고추장 맛에? 고추장과 설탕의 맛. 아 케첩은 안 넣으세요? 원래 케첩 많이 넣지 않나? 누가 케첩? 순천에서 그래? 순천 시민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저도 순천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표현은 굉장히 당혹스럽군요. 매우 안타까움을 유발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동훈 씨가 우리 수원, 네, 경기도 수원 출신인데 수원 출신 분들이 모두 이렇진 않습니다. 네, 저는 모든 우리 팔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네, 순천 시민 여러분 파이팅! 우와! DH 어 파프리카 병간이 절하는 파프리카. 아 너무 싫어. 자 얘 형도 찌개를 한번 해봐도 되겠니? 응? 보람 난 좀 끓일 때까지 김치가 없나? 잠깐만 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김치가 보인다. 야 거기 김치 없니? 네? 저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김치가 없다. 제가 준비해 볼 요리는 어렸을 적 엄마표 스파게티. 뭔지 아실 거예요 다들. 엄마표 스파게티라 함은 뭔가 그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의 그 맛이 아니라 뭔가 진숙하면서도 토마토 소스에 치즈 많이 들어가고 스팸 들어간. 뭔지 아시죠? 그걸로 완벽 재현해 드리겠습니다. 넘치게. 파이팅 넘치게! 오우! 먹자! 저는 차돌 고추장찌개. 차돌 고추장찌개. 준이 형은? 돼지 한강찌개. 요리도 안 내놨으면서 디스는 잘해. 돼지 버섯 된장전골입니다. 어, 돼지 버섯 된장전골. 동훈이 형은요? 추억의 떡볶이? 동똑이. 동똑이. 동똑이! 동똑이. 저는 엄마표 옛날 스파게티를 하려다가 면이 망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여기까지 제목. 엄마표 옛날 스파게티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면이 망했어요. 까지가 네. 제목. 오케이. 자 이렇게 면망. 면망. 우리 자 그래도 그래요. 왔는데 멤버들의 안녕하십니까. 요리를 축하하며 야 시원하게 한 모금. 한 모금. 와. 아 와우. 나 진짜 사실 동훈이 형 거 먹어보고 싶었어. 진짜 맛있어. 떡을 하나 먹어볼게요. 떡볶이 또 떡이니까. 떡이 식었어. 소시지 먹어. 소시지가 진짜 맛있어. 와 맛있는데? 맛있는데?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 소스는 맛있어요. 근데 면이 글러 먹었습니다. 자 병관 씨의 엄마표 옛날 스파게티 면이 망했어. 시간이 없어서는 무슨 맛일지. 맛있어! 괜찮네? 제 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준 씨. 야, 봉아!
맛있지? 야, 사방송에 맛있는데? 진짜? 진짜로. 야, 생각보다 스팸이 잘 어울린다. 그치, 맞아. 맛있어. 준아, 이거는 뭘 먹어야 돼? 이거 밑에 고기가 쫙 깔려있거든요? 버섯 밑에 보면? 아! 이제 섞어서 드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간을 안 봐가지고 솔직히 잘 맛을 모르겠어. 아니, 아까 먹었는데 간 맛있어. 아, 그래요? 아, 이게 오늘 김치찌개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김치가 준비가 안 됐대요. 찬 씨, 차돌 갑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한강 맛. 오, 맛있는데? 와, 역시 찬이야 요리를 잘해. 눈치 있다, 비도 오고. 와, 자, 이게 바로 비밀의 상자입니다. 와우! 왜 비밀의 상자인지 아십니까? 왜요? 다들 알면서 왜 그래? 저희가 적었던 그것인가요? 그쵸, 저희가 아까 그 방에서 몰래 적었던 그 상자예요. 두 가지를 이렇게 적었는데 왜 유독 근데 그 어두운 색깔이 어두운 색이 많네. 많아 보이지 왜? 더 쓴 사람 있어? 두 장 쓴 사람 있어? 아, 이건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진짜로? 진짜 모르겠어. 난 진짜 아는 게 없어. 아는 거 있어요? 아니, 저도 없어. 저도 없어요. 아, 제가 아는 거는 무조건 익명 보장이라는 사실. 네. 자, 그러면은 멤버 한 명씩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뽑아가지고 스피드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오케이. 오, 좋은 게 더 많네. 그래, 좋은 게 더 많네. 좋은 게 4개가 있고 나쁜 게 2개밖에 없어. 오. 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매도 먼저 마는 게 낫다고. 나쁜 거 먼저 가보십시오. 차나. 우와. 봐봐, 진짜 찬아야. 찬아, 넌 진짜 점점점 잘하자. 형들이 참는다. 오, 뭐죠 이 의미심장한.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글씨체. 글씨체가 딱 봐도 한 명이 유추가 돼요. 굉장히 경고적인 멘트인데? 준이랑 병관이는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너 빼고 형들이 지금 몇 명이지? 네 명. 아, 네 명이구나. 아, 자, 정신 못 차리네. 속임수를 위해서 제 것도 적어놓겠습니다. 좋은 거. 동동님이 나에게 용돈을 주셨을 때, 밑줄 정관 씨가 집들이 초대할 때. 이거 예전에. 용돈 준 게 그렇게 좋았어요? 집들이 초대해서 그렇게 좋았어요? 아니, 사실 이거는 제가 썼는데 큰 이제 주제는 용돈인데 사실 그때 동훈이 형이 제가 최근에 드라마 촬영 갔을 때 가기 전에 이제 형이 내가 너무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전날 용돈을 챙겨주면서 진짜 잘 갔다 와라. 먼저 우리끼리만 휴가 가서 미안해라고 하는데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줬던 마음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익명인데 왜 준희 씨가 얘기해요? 맞아요, 누군지 모르는 건데. 아니, 그럼 이것도 얘기해봐요. 아니, 이미 익명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글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아니야, 우리 모른 척 시침이 떼야 돼. 이거 준희 씨 맞아요? 아, 이거는 진짜 하늘의 맹세고 제가 신은 믿지 않지만 신이 있다면 전 아닙니다. 저는 칭찬 먼저 읽을게요. 에이스, 지나온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함께 겪으며 성장하고 버텨오느라 고생했다. 한 명 한 명이 있기에 에이스가 될 수 있었고 그런 에이스가 있기에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항상 마음속에 에이스는 멤버들이다. 사랑한다. 약간 이거 말투가 병관이 같지 않냐? 오, 약간... 오. 아, 그래, 익명보장, 익명보장, 오케이. 다음. 뭐야, 글씨? 뭐냐, 이거? 야, 이거 뭐야? 세윤이 형, 옛날에 내 거 많이 가져갔지 몰래 먹어서 서운했어. 와, 뭐야 이거? 누구야? 뭐야? 어? 형, 근데 솔직히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어. 우리가 다 먹었잖아. 근데 누군지 모르면 더 심각한 거 아니야? 그치. 얼마나 많이 몰래 가져가서 먹었으면. 끝이야? 끝이야. 뭘 가져가? 아, 몰라. 여기서. 아, 너무 오래 해서 몰라.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벽하마.
자자자 일단 익명이니까 익명이니까 아 이 친구들 자기들 다 안 가져간 줄 알고 익명이니까 익명이니까 자 준 씨 저는 일단 좋은 점 먼저 A점 C점이 에이스 요즘 멤버들이 예전보다 조금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니들은 진짜 한 명 다 어딜 가 얘 동훈이 형인데 나냐 나냐 굉장히 좀 화가 나신 얘기해보세요 상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멤버들이 예전보다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니들은 진짜 한 명 다 어딜 가도 멋진 놈들이니 좀 더 자신감 있게 어깨 펴고 살자 항상 응원한다 화이팅 오. 약간 그 니들은 해서 약간 화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니들은 이거 잠시만요 제가 쭉쭉 하건데 이거 익명 보장이라 회사 직원분이 몰래 써서 넣은 것 같아 어 그런 걸 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좀 일부러 글씨를 이상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 뭐 멤버들 올 것 같은데 진짜 이거 누구냐 BK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조금 남았는데 다 마셔버렸다 뭔 소리야? 저기요 오, 뭘 어쩌신 거예요?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조금 남았는데 다 왜 마신 거예요? 아니 야 이건 진짜 너 선 넘은 거야 아니 선 넘은 게 아니라 많이 마실 때 다 마시는 게 더 선 넘은 거지 많이 마실 때 다 마시는 게 더 이상하지 많이 마실 때 건드리는 것도 싫어 아니 그리고 조금 남았으면 다 마실 수도 있지 이걸 그따 또 쓰냐? 킹 와우다 내가 마지막에 뺏어 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킹 와우였어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와우 씨 나쁜 거부터 읽겠습니다 병관아 잘하자 말 좀 잘 듣고 누구야 이건 또 지금 BK 지금 이 연속인가요? 동훈 어 근데 좋은 거잖아 이거 어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항상 묵묵하게 힘이 되어준다 날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는 게 느껴진다 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네. 얘네. 형, 익명보장이라고. 나야 돼. 익명보장이라고. 아, 미안. 이 형 또 좋은 건 티내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유. 자, 가자, 가자. 동훈 씨 한번 가보시죠. 어, 뭐야? 아, 다 써놨어. 이 친구는 한 명 다 써놨어. 지금 다 써. 이거 약간 킹마워 같은데? 근데 다 형이네. 어우, 찬이네. 아니, 찬이 형도 있어요. 다섯 명 다 있어. 다섯 명 다 있어. 뭐야, 6개 멤버 누구야? 찬이 형, 뭐야. 근데 처음에, 와우 형. 열심히 좀 해, 찍찍. BK 형. 이상한 장난 좀 그만 쳐. 찍찍. 준이 형이네. 좀 긍정적으로 살자. 어? 어인데, 어? 이거, 야, 이거 그거야. 좀 긍정적으로 살자, 어? 약간 이 느낌이야. 야, 준이 형이다, 이거. 아, 근데 동훈이 형. 형은 좀 많이 웃어라. 그럼 자기 이름만 안 써놓은 거잖아? 요즘 너무 비협조적이야, 알아? 왜 이렇게 폭 살아 있어? 찬이 형, 요즘 말투가 굉장히 건방진 거 알아? 혹시 연예인병인가? 야, 잠깐, 여기 준이 형만 없잖아. 어, 준이 형 있어? 내가 제일 길어! 준이 형, 메뉴는 형이 고르지 말자. 무슨 메뉴가 국밥 아니면 이거 동훈이 형이야! 이게 동훈이 형이야! 나 아니야! 이게 진짜! 나 아니야, 진짜. 아, 익명보장, 익명보장. 나한테 메뉴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딱 둘 있거든요? 이 둘. 아, 근데 이거를 꼭 나를 겨냥하고 누가 쓸 수도 있는 거죠. 오. 오. 야, 근데 이거 진짜 다 보자. 예, 네, 한번 빠르게 읽어봅시다. 어, 준 또 나왔어요. 어, 또 오. 나왔어요. 아, 나올 때 준. 됐지. 힘들 때 알아봐주고 먼저 다가와준다. 오. 오. 이거 글씨체가 약간 뭐, 글씨요? 이거 이거 형 형이 형한테 쓴 거지 아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어 BK 어 BK 좋은 거 나왔어 일할 때 항상 잘 챙겨준다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킹 와우네 킹 와우가 이렇게 한 명씩 다 써주신 거 같아 죄송한데 죄송한데 이 지금 이 지금 프로의 이 그걸 좀 잘 알아주세요. 익명 보장이라니까. 아, 자, 이거는 익명 보장을 하기가 좀 그런 게 뭐냐면 글씨가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언급은 하지 말고. 언급은 하지 말고. 와우예요. 와우가 내 귓볼을 만질 때 약간 그 뭐랄까 느낌이 별로예요. 아니, 나 뭐 싸우지 왜? 말라고. 나 아니야. 싸우지 말라고. 나 아니라고. 마우의 얘기만 있네요. 새끼 하마니는 왜 멤버들에게 한 번도 요리를 안 해줬어요? 이게 정말 불만이에요. 요리해주세요, 당장요.
새끼 하마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요리하는 거 보고 싶어요. 해달라고요. 아, 이거 애예요. 이거 애예요. 아니, 밝히지 말라고. 새끼 하마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 우리 나 서로를 더 알아가기 위한 시간이니까 네, 말은 말로 털어버리자고요. 네,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을 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알아봤는데 이건 뭐 뒤끝 없이 그냥 그렇죠. 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거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시 쓰는 프로필을 이제 해볼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뭐 좋아하는 게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한번 정성껏 작업하도록 좀 많이 바뀔 수 있죠. 저희가 작년 1월, 2월쯤에 쓴 것 같은데 과연 2021년 버전은 어떻게 바뀔지 다른 멤버들이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좋아요. 자, 각자의 프로필을 자 이렇게 준 씨가 와우 씨한테 주시면 돼요. 아 잠깐만, 나 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연 멤버들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그러면 이제 각자 본인이 돌려받아서 이제 무엇이 틀렸는지 지적해주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지적보다는 일단 쫙 읽고 이거 아닌 거 해명 아닌 것만 그냥 저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자에게로 갈게요. 자 읽어보실게요. 자 읽어볼까요? 아 뭐야 이거 진짜 그림. 아 그림 뭐야 이거. 자 귀여운데 이게 뭐야. 그러면은 이것도 막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 이 그림 좀 심했다, 이거 진짜. 자, 형, 나 눈물 날 것 같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름 강유찬. 생년월일 1997년 12월 30일. 담당민 역할 개그맨. 나도 메인 보컬이야. 취미, 그림. 형들 기분 탐구. 취미가 탐구하는 거야? 슬기로운 탐구 생활인데.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은 찬이는 만능이네. 찬이 잘생김. 이응 시옷 이응. 아 저는 근데 사실 이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노래해줘서 고맙다는 말 아직도 유효합니다. 아... 친해지고 싶은 연예인. 대한민국 모든 연예인 엔터 종사자들. 아, 맞네. 맞아요. 맞아 맞아. 아니, 맞아. 아 맞죠. 아니야. 맞아요. 아니야. 맞죠. 아, 지나다 나... 보면 진짜 그냥 사람이 어 거기 혹시 당신 동생이 찬이 아니면 그런가? 나 오늘 가면 찬이 보는 애가 없어. 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룹 내 나의 미모 지수는 1. 크크. 난 2등이잖아. 세윤이 형 1등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다. 잔머리? 끼? 애교? 청량함? 왜 다 물음표야? 알겠습니다. 찬이의 TMI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느낌표. 아니, 사람이다 너무한 거 아니야? 진심으로 쓴 거야. 야, 동물이야? 좋아요. 진심으로 쓴 거예요. 찬이가 써준 제 프로필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 허원 김병관으로 굉장히 짓궂게 그려놓으셨고요. 왜 귀엽잖아요. 이름 김병관, 생년월일 96년 8월 13일, 애칭 허원 김병관, 담당 및 역할 메인 퍼포머지만 만능, 취미 운동 틀렸습니다. 특히 춤, 나의 최애 음식 치킨 틀렸습니다. 어렸을 때 나의 꿈은 백화점 대표님. 아쉽지만 백화점 사장님입니다. 아, 네. 제일 윗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대표가 더 높은 거 아니냐? 모르겠어. 대표님이나 사장님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아 어쨌든 사장과 대표는 좀 다른 느낌이죠. 이 형 완전 정확해야 돼.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은 너 잘해, 올 괜찮아. 그럼 내 나의 미모 지수는 말해 뭐해 하고 라고 하고 싶지만 겸손하게 1등. 약간 지웠는데 4등 했다가? 아니 아니야. 와 4에서 여기 이거 아니야. 화이트로 지웠네. 아니야 4면 이렇게 짝짝이 나와 있어야지.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다. 춤. 오 병건이의 팀의 음식을 세로로 먹음. 이거 이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진짜요? 이 세상 초이스 다 알아 저거. 초이스 다 알지 저건. 알겠습니다. 준희씨 저는 일단은 짜증나서 읽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은 사람도 아닌 멸치를 그렸어. 아 나 진짜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카메라 앞에서 주먹 따지면서 진짜 아
심지어 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더 따진다는 걸 아마야 정리하는 걸 멸치에다 왕자 그려놨어. 나랑 운동한다고. 와, 자 그려볼게요. 자 이름 오션팍. 네 박준입니다. 생년월일 94년 6월이 맞고요. 특히 거울 보며 근육 뽐내기. 뭔 소리야 이게 무슨 특기야. 아 저거 맞아. 저거 맞아. 저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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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진짜. 잠버릇은 숨 참기. 숨을 왜 참아. 숨을 왜 참아. 숨 참잖아. 아, 무슨 소리야. 어, 저거. 숨 참다가. 아니, 저거. 이렇게 일어나잖아. 죽어.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자꾸 뭐 막 썼어, 이 형 그냥. 어렸을 때 나의 꿈은 고깃집 사장님 아니고요. 저 그냥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네. 아, 그래? 뭐 친해지고 싶은 연예인 브루노마스? 근데 심지어 브루노마스야. 아니요? 근데 뭐 동네 친구 아니잖아요. 브루노마스 님이 멀리 계시는데 바다 건너 계시는데 이거는 이건 아니고요. 네. 준이의 TMI는 패션 근육으로 이루어진 건 뭔 진짜 이 양은 이 말이 진짜 단조하나. 아, 나 이게 너무 힘들어. 웃어 너무 힘들어. 아, 이게 무슨 프로필이야. 아, 근데 나는 무슨 동물이야. 아니, 나, 뭐야? 나는, 뭐 하는 거야? 나 이게 보면은 그냥 이 사람 동물이야. 무민 아니야, 무민? 아니, 이름 빙화 오세키야마? 생년월일. 어,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특히 동훈이 바라보기. 이거 약간 사심 있는 거 같은데. 아, 아니 실제로 진짜. 실제로 자주 바라보긴 해요. 아 그죠. 혼자 좀 머쓱해하거나 당황했을 때 동훈이 형한테 자꾸 도와달라고 구원의 아, 손길을 보내곤 합니다. 아 그죠. 예, 이거 있어요. 평균 수면 시간은 자고 싶은 만큼 자겠지. 와, 형 어. 자고 싶은 만큼 자겠지 뭐야. 그렇지 자고 싶으면 자겠지. 어떤 아. 사람이 나는 매일매일 달라 자는 시간이. 어 그건 맞긴 맞아. 어. 어렸을 때 나의 꿈은 자연인? 자연인? 무슨 하마의 꿈이야. 어, 하마의 꿈. 아 오케이 오케이.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은? 살 빠졌는데? 맞잖아. 아 그게 좀 힘이 돼요? 아, 그 말이?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뭔가 기분은 좋은데 힘이 그래. 되진 않아요. 아... 나를 대표한 사진? 이거야 이거 이제 네모 프로필이야. 아, 이제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네모 아, 프로필이야 이제. 오케이. 아. 그룹 내 나의 미모 지수는 1등. 오 그쵸. 맞아 공식 미남이니까. 그쵸 그쵸. 아. 와우의 TMI는 나는 사실 그냥 하마다. 아 이게 재미없게 읽어. 이 형 지금 내가 봤을 때 웃고 있는데 울고 있어 지금. 아, 이거 울먹거렸었는데 진짜. 아, 맞아. 아니, 나 너무 웃어가지고. 일단 얘는 글러먹은 애예요. 글러먹었어요? 누가 적었어요? 예. 네. 그럼 냄비를 적었어. 뭐 여기 냄비를 그렸어. 아니 내 머리에 이런 게 있니? 갓이에요 갓. 아 도라에몽. 아, 네,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읽어보도록 하시죠. 내 이름 동훈 리. 혈액형 B형 A형 임키. 에휴. 담당민 역할 메인보컬 및 지휘자. 어우 지휘자 마이스트로. 아 그죠. 맞아요. 네. 나의 최애 음식은 초밥. 아 요즘 초밥 잘 안 먹어요. 요즘 피자 자주 먹어요. 피자. 오~ 요즘 약간 요즘 아메리칸 느낌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추남. 가을이 잘 어울리는 남자예요. 잠버릇 코골 나 코 안 고는데? 형 가끔 골아요. 진짜로? 네. 네. 맞아요. 가끔 혼자 네, 저도. 네. 아픈 사람처럼 쓰러져 잘 때 있는데 그때 가끔 고니다. 근데 막 저처럼 골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에는 안 골잖아요. 네, 평소에는 안 골아요. 아니 근데 이거 맞아. 이갈기 이갈 알죠? 이는 오히려 얘가 알죠. 아, 저 이거 알아요. 니 프로필 쓴 거야, 여기다. 아, 일단 읽어봐요. 아, 자기 공부하네. 아... 혼잣말을 해, 제가? 혼잣말이요? 네, 자면서 걸어다니냐, 내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은 넌 나에게 힘이 돼. 존재해줘서 고마워. 오. 맞습니까? 내가 고맙지? 오. 나를 대표하는 사진 영상은 러비나. 아, 그거는 진짜 최고죠. 러비나 인정. 저는 아직도 사실 그거는 아직도 영상을 보거든요. 근데 그 동훈이 형 그 브릿지에 울분을 토하면서 눈이 점점 슬퍼질 때가 진짜 아 잊을 수 없어요. 자 어땠어요? 다들 이렇게 또 2021년 버전 뉴 프로필 이렇게 또 적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우 씨 거랑 준 씨 께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쓰는 프로필이요? 네. 아 그래요?
아 저는 이걸 멸치랑 이걸 해보면서 느낀 게 해양생물 아, 좋아하세요? 멤버들이 서로를 안다기보다는 아 내가 아는 멤버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많이 들어가.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약간 네. 이 느낌이에요. 자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제 슬슬 인사 드리기 전에 뭐예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안녕 형들. 키읔. 키읔. 이렇게 형들이 벌써 군대에 간다는 게 믿기지 않고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어쨌든 언젠가는 가야 하는 거니까 키읔 키읔 키읔. 항상 에이스로서 그리고 각자 개인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고 존경해. 가기 전까지 팬들, 회사 식구들, 멤버들,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길 바라. 끝이 아닌 잠시의 휴식이니까 걱정 없이 잠깐 바람 쐰다고 생각하고 키읔. 다녀와서도 화이팅하자. 에이스 짱! 형들짱, 킹와우짱, 갓동훈짱, 하마짱, 도라르방짱. 사랑해. 오, 제가 본 병관이 글 중에 가장 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 저도 짧은 편은 아닌데 동훈이 형, 세윤이 형 그간 에이스 활동한다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와줘서 고맙단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20대 초반에 형들을 만나서 진짜 불티나게 같이 춤추고 또 노래하면서 어느덧 정신 차려보니 여기까지 왔네. 아직도 엊그제 일처럼 너무너무 선명해서 약간 꿈을 꾼 건가 싶기도 해. 너무 갑작스럽게 형들이 간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사실 우리 나이가 언제 입대해도 이상할 나이는 아니니까 또 다른 일상을 보내면서 다른 삶도 살아본다 생각하고 건강히 성실하게 복무하다가 와. 그거면 됐지. 얼른 다녀와서 빨리 다시 뭉쳐서 날라다녀 보자고. 그쯤이면 다들 30대가 되어 있겠구만. 키키키키. 미치겠다. 진짜 미칠 것 같아.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으니까 진짜 미치겠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옛날에 우리 헤어질 뻔했을 때 연습생 때 데뷔 무산돼가지고 그때 형들이 다들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었는데 준이가 하면은 다시 시작해볼게요 라고 말해줘서 그때 나를 믿고 같이 시작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사실 한 번도 그 일을 제대로 고맙다라고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 너무 고마웠고 한 명은 지킴이 한 명은 아이 우리 집 공개하지 마. 공개하면 안 돼. 뭐 몸 건강히들 다녀오고 연락하자고 형들 사랑해. 고생 많았어.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안녕. 막내야. 막상 형들이 정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덤덤한 척 해보려 했지만 솔직한 내 마음은 굉장히 아쉽고 형들이 없으면 에이스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리더인 준이 형이 중간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그렇지만 맏 형들이 갖고 있는 팀을 위한 마음과 역할이 없었다면 아마 에이스가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각자 멤버들이 노력을 하고 서로에게 존중을 많이 해주는 법을 배워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 형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에이스라는 팀이 유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 먼저 동훈이 형. 형한테 있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있다? 나한테 있어서 형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큰 존재이니까 형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인지 내가 배우는 것들도 많고 형이랑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더욱 형에게 큰 힘이 되고 싶은 것 같아. 형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형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형을 챙기는 걸 우선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과 즐거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 형이 그만큼 멋진 사람이고 형을 많이 존경하니까 나도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형은 충분히 나이스하고 멋진 사람이야. 사랑해 우리 보노보노 형. 그리고 세윤이 형. 우리 모브의 큰 형. 형은 항상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며 이야기도 들어주고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 아무래도 내가 바닷가 동네에서 자라다 보니 비유를 이런 곳에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형은 에이스에게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방파제 같은 존재였어. 항상 큰 파도를 막아주는 그런 존재야. 그렇기에 에이스라는 팀이 지금까지 문제가 생겨도 잘 이겨내고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형도 더욱이 형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잘 챙기고 많이 챙기다 보면 더욱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그런 형을 보며 나도 느끼는 점들이 많거든. 화이팅이고 사랑해 세윤이 형. 이렇게 에이스에 있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형들의 부재가 나에게는 너무 아쉽지만 형들이 잘 갔다 오는 동안 나도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형들이 갔다 왔을 때 찬이가 이렇게 어른스럽고 멋진 사람이 됐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잘 지내고 있을게. 그러니까 몸 조심히 잘 다녀오고 막내가 우리 형들 많이 사랑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요? 와. 그래 이렇게 무거워지면 에이스가 아니지. 저는요? 끝까지 이러네. 아, 끝까지 재밌게 지내. 네, 재밌게 지내야지. 어쨌든 이거는 사실 형들 몰래 저희가 편지를 준비를 해서 왔는데 언제 썼는데? 저희 콘서트 끝나고 네. 거의 기절하는 상황에서 썼어요. 진짜요? 그때 쓴 거야? 그럼요. 네. 고생했다. 그래서 고마워. 이거를 또 저희가 가져와서 오늘 어쨌든 거의 에이스 자체 컨텐츠로서는 어찌 보면은 마지막으로 약간 이렇게 놀러 온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형들한테 편지를 쓰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네. 약간 가기 전에는 마지막 여행이네. 그쵸. 자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동생들이 형들에게 한마디 했으니 형들도 한마디씩. 그죠. 저부터요?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고마운 게 참 많았고 그거를 좀 동생들한테 표현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많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동생들도 이 형이 그걸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그런 걸 느끼고 더 서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생들한테 좀 형이라고 해서 좀 무조건적인 형 관계가 아니라 그냥 진짜로 그냥 같은 어차피 같은 멤버니까 다 동등한 위치니까 그냥 동등하게 지내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많이 심어줬는데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알아주고 근데 그게 안 통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거를 다 알아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형이 조금 표정이 안 좋으면은 그거 다 알아채서 또 형 무슨 일이 있어라 와 말을 걸어주는 동생들이었고 그래서 항상 뭐 진짜로 콘서트 때도 말했지만은 진짜 매일매일이 이 친구들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절대 못 왔던 길이었고 형이지만 형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미안하죠. 저도 누군가에게는 동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부족한 형이었기 때문에 동생들한테 미안한 부분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뭔가 좀 배울 점이 있는 형이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많이 알아주고 그리고 많이 가르쳐주고 오히려 동생들한테 배운 것도 되게 많아서 그런 점들이 항상 많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너희들 덕분에 진짜 형이 29살, 30이 돼가지만은 정말 나이에 맞게 좋은 어른이 돼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잠깐 헤어지지만 너네들이랑은 갔다 와서도 뭐 어떤 상황이든 그냥 뭐든지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보는 소중한 존재이지 않을까 진짜로 내가 진짜 힘들 때 보고 싶을 때 찾게 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섯 명은. 그래서 아 내가 정말 20대의 과정 중에서 정말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나한테는 정말 큰 재산이다. 정말 좋은 과정이었다. 경험이었다. 그렇게 생각돼서 후회가 없는 20대였던 것 같아요. 나의 청춘이. 그래서 그런 말 꼭 해주고 싶었고 너희들도 얼마 남지 않은 20대 잘 좋은 어른이 되길 바란다. 저는 이제 멤버들을 생각하면은 진짜 뭔가 가족 같고 뭐 멤버랑 뭐 친구, 동생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지금은 완전 가족 같아요. 그래서 20대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같이 있었고 같이 생활하고 했었어서 너무 그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에는 10대 있었던 일들을 조금 기억하면서 아 좀 그날들을 많이 추억을 했었어요. 이때보다 더 좋은 일들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들을 이제 만나고 나서 그런 정말 꿈만 꾸던 일들도 많이 생겼었고 그리고 힘들었었을 때도 정말 이길 수 있게 항상 힘이 되어 주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이 성장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진짜 항상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돼도 이제 30대가 돼도 이번 20대는 정말 잊을 수 없고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가장 빛나고 약간 사랑스러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은 기억들만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형들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잘 확인하고 마무리를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뭐야? 갑자기? 셋, 넷! 에이스 포레버 에이스 포레버 사랑하는 에이스 에이스 포레버 하나 둘 셋! 우!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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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에이스 영원하자! 페이스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요. 저희 지금까지 에이즈였습니다. 셋! 투비의 레이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안녕.